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컨텐츠 준비했는데 어떤 내용 조금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매장이나 집에서 조금 오래된 커피를 추출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커피를 맛있게 추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원두라고 하면 뭐냐면 뭐 진짜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다 보니까 커피 로스팅 상태나 보관 환경에 따라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피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보다 향이 많이 빠졌다, 커피가 조금 더 써졌다 라고 기준을 조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나 오래돼서 쓴맛만 남은 커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향이 좀 남아있고 쓴맛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래된 원두의 특징을, 좀 향이 빠진 원두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향이 빠졌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향과 가스가 함께 빠져있거든요. 그럼 가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추출을 할 때 우리가 분쇄도나 커피 양도 이 압력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가스가 또 중요한 하나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추출이 되는 건데 가스가 빠지게 되면 추출이 터져버립니다. 그냥 쭉 쏟아지게 돼요. 원래 가스가 있었던 상태보다.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때 보면은 추출 시간이 뭐 원래는 27초, 28초가 정상이었는데 막 갑자기 막 22초, 뭐 20초, 19초 이런 식으로 가스만 빠지게 돼도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향은 빠지다 보니까 커피의 쓴맛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커피의 성분은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성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다 뽑아내고 부정적인 쓴맛이나 텁텁한 맛들은 제거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추출이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잡은 도직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바스켓에 담는 커피 양을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22초 나온 거면은 그 시간만 원래 정상으로 맞춰주려면 입자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성분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자를 곱게 하시면 더 성분을 많이 추출하려는 행위거든요. 그럼 줄어든 성분에서 더 추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부정적인 쓴맛이나 아까 말한 뭐 텁텁함, 과한 탄맛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입자는 곱게 가시면 안 되고 반대로 굵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진짜 심하면. 근데 이제 입자는 최대한 비슷하게 놔둔 상태에서 일단 시간이 너무 빠른 거를 저항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직량을 올려가지고 맞춰주는 행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직량을 올렸을 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입자를 곱게 했을 때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도직량을 올렸을 때는 이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커피 성분이 조금 더 덜 뽑힐 수 있게 돼요. 즉 커피가 덜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쓴맛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도직량이다 보니까 커피 퍽의 저항도 맞춰주고 커피의 쓴맛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근데 이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바스켓에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지금 19g 정도를 담았거든요. 19g 담아서 요 정도 헤드스페이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방금 제가 예시로 말한 것처럼 커피가 너무 써져가지고 도직량을 올려서 맞추겠다 해서 도직량을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더 추가로 21g까지 담아볼 건데 21g이 담았어요. 근데 보면은 조금 더 올라왔지만 선이 그래도 잘 보이죠. 요 정도까지는 업해도 괜찮아요. 물론 맛도 보셔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너무나 많이 받아서 여기다 더 받아볼게요. 도직량을 제가 올리려고 했다고 너무나 올려버리시면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바스켓에 이렇게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직량을 오래됐을 때 업도징을 해도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상 범위지 이건 장착 따로 안 해봐도 그냥 다 일그러질 겁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요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진 않겠지만 장착하다 뺐는데 아예 맞닿아 있다 샤워 스크린이랑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너무 맞닿아서 채널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직량을 올리는 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원래 사용하신 양에서 1g에서 많으면 1.5g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정리드리면 여러분들 매장에서 또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커피가 너무 오래 됐는데 먹을만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내려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커피의 양을 올려서 추출하시는 거다. 이때 다른 변수는 동일하게 맞추셔야 돼요. 추출량도 똑같이 하시고 그렇게 추출해서 맛을 보시고 괜찮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조금 더 쓴맛이 나면 도직량을 좀 더 올리거나 또는 커피 추출량을 조금 줄여보는 방법이 있는데 도직량을 올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쓰는 바스켓 안에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지 너무나 많이 담아서 샤워 스크린에 닿는 행위는 권장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기간적으로 커피 가스가 많이 빠져서 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도 실제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 잘 쓰셔가지고 조금 너무나 써지기 전에 커피를 좀 더 긍정적으로 잘 뽑아서 판매하거나 집에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